뉴질랜드에 살면서 이 부분은 한국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은 한국보다 역시 뉴질랜드가 좋다. 뭐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미세먼지는 정말 비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차가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 가격도 그렇고 그 편리성도 그렇고 한국이 훨씬 더 많고 또 저는 편의점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많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식을 잘안 먹게 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살이 빠지고 있어요. 저는 제일 여기서 불편한 게 아무래도 식비, 외식비가 너무 비싸서 원래 전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여기 와서 정말 요리 실력이 늘고 있고 또 마트에서 막 고기 같은 거사 먹으면 또 싸니까 맞아. 계속 집에서 해 먹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점은 딱히 사실 없어요. 왜냐면 시티에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막 그렇게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제 풀메가 요리를 정말 잘해가지고 네. 그렇다. 그래서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는데 이제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대자연? 전 자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한국이 더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느끼셨던 게 있나요? 서비스. 맞아, 서비스. 서비스 측면에서는 맞아. 확실히 한국이 빠르고 비교할 수 진짜 없지. 신속 정확. 확실합니다. 지금 네, 핸드폰 아끼신 지 얼마나 지금 한 되셨죠? 10일 정도 됐어요. 아직 핸드폰이 수리가 되지 않았고, 제가 맞아. 한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계속 가서, 아, 핸드폰 언제쯤 수리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아직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내가 연락 줄게. 이렇게. 약간 되게 여기 사람들이 성격 자체가 좀 한국 사람보다 느긋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걱정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게 서비스가 한국이 빠릿빠릿한 건그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힘들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서비스 쪽에서 일하기 편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냥 여기는 개인이 우선인 거예요. 조직이 우선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일례로 예를 들면 버스 기사들이 우리나라는 그 노선에 그 시간에 무조건 지나가야 예를 들면 뭐 페널티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불편한 사람이 탔다. 아니면 어떤 무슨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잖아요. 유모차를 가지고 온 엄마가 다 껌하게 된지 확인하고 출발하고 뭐 카드 못 찾아도 막 우리는 막 엄청 당하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뒤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방 여러 가지 채워라 내어라 찾아가지고 찍고 들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환경이 훨씬 좋다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한국에서 그런 거에 익숙하다가 오니까 맞아. 이제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게 그러니까 예를 사실. 들면 누가 휴가를 가잖아요. 내가 휴가 가면 빵꾸가 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을 할수 없어서 지금 이 일이 안 된다요. 그럼 언제 오냐? 3주 뒤에 와. 그럼 3주 뒤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사람이 휴가를 못 가거나 그 사람을 대체할 일용직을 쓰거나 이런 뭔가 불합리한 일들이 그 이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건 진짜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아쉽게도 우리 너그들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 촬영하기 전에 좀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궁금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몇개 받아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언제 제일 그리워요? 라고 한 분이 질문해 주셨거든요. 뭐, 한 분씩 대답 주셔도 될까요? 다 저는 그린다 봐. 안 그래. 내가 봤을 아, 때는 다 언제 지금 술 제일 마시는 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실 저는 아직 그립지 않습니다. 아, 아직 그립지 않다. 저는 3주밖에 안 돼서. 좀, 네, 소주 마실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제 그릴 줄 맞아, 소주 또 뭐, 가격이 비싸서 가격 맞아, 너무 비싸. 거의 밖에 있는 식당에서 먹으면 한 14불에서 16불 정도 너무 하지 않나요? 12,000원 말도 안 네, 돼, 진짜. 한 병. 네, 둘이서 한 5병 먹으면 막 6만 원 나와요. 아, 한국에서. 술값만. 아, 그리고 저는 곱창 전골이 되게 먹고 싶어요. 제가 진짜 근데 여기서도 좋아하는데. 잘하는 데 있어요. 아니, 근데, 그니까, 어디? 제가 가봤거든요. 그 불꽃 딱
말해도 되나요? 에이. 그 거기 가서 곱창 전골 시켰는데 그 맛이 안 나요. 정말 한국에서 그게 그 계속 먹다 보면 점점 맛있어져요. 익숙해지는 거지 그 맛. 그 맛에. 왜냐면 그거밖에 먹을 게 없. 거기만 먹을 수 있는.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기대치가 점점 낮아져서 점점 맛있어져요. 갈 때마다 놀라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이건 지비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현실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에센셜 워크비자 다음에 이민하는 그 순서가 가능한지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그 이민 전문 본부사가 아니면 상담을 하지 않게 돼 있어서 네, 근데 저도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가능해요. 그렇게 워킹홀리데이 와가지고 눌러앉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행복한가요? 귀국 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창 설레일 시기니까 마냥 3주밖에 안 돼 마냥 행복하고요. 저는 이게 뭐 1년 뒤의 일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임용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지금 그냥 지금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기 와서 한국에서는 좀 되게 빡빡하고 그 경쟁 틈바구니 속에서 되게 바쁘게 살아온 그런 나날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나름대로 여유롭게 내 생활 찾으면서 내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뭐 물론 완전 마음대로 아니겠지만 뭔가 여기 사람들도 되게 느긋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다 습관처럼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네.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진짜. 왜냐면 저 이제 3월 달에 복학을 하기 위해 1년의 휴학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요. 2월 달에. 진짜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시간 날이 가면 갈수록. 하여튼 이제 한국에 가면은 마저 학업을 마치고 미래를 이제 그려가고 있어요. 그건 비밀. 저는 당연히 행복한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여기 언제 돌아간다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긴 행복하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건 좋지만 여기 좀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사람 사는 거라서 좋은 게 있으면 또 반대로 아까 뭐 한국보다 불편한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렌트비가 비싸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가 막 훨씬 좋고 그럼 뭐 다 여기 와서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민 오는 가정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딱 맞아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이 이렇게 멱살 잡아서 끌고 오면 멱살 잡혔던 사람이 여기 한 6, 7개월 지나고 나서 태도가 돌변해서 내가 여기 오고 싶다고 했냐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껌이 네. 발생하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와서 적응 잘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딱 잘 맞아야 되고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좀 헤쳐나가거든요. 막 싸워도 갈 데도 없어요. 뭐 친정으로 시댁으로 보고 갈 데도 없고 어차피 그냥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만 알고 있는 오클랜드 맛집이나 핫플레이스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아덕트를 진짜 좋아해요. 바이아덕트에 가면은 헤드쿼터스라고 HQ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거기에 누워서 맥주 마실 수도 있고 빈백도 있어서 거기 완전 편하게 앉아서 저는 푸푸케 호수라고 노스쇼어에 있어요. 타카푸나. 그 푸푸케 호수가 있고 그 옆에 타카푸나 비치가 있는데 그 푸푸케 호수에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프렌치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제가 프렌치를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딜 가나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저는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여기 되게 맛이 없는 데인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어딜 가도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냥 괜찮고 거기 앞에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보이고 블랙스완, 막 스완, 뭐 각종 온갖 조류들이 거기 다 있고 오리, 뭐 비둘기 다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티에 보면 밤에 갈 데가 잘 없어요. 한 11시 이렇게 되면 여는 데가 몇 군데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바야덕트 쪽에 무슨 건물 사이에 간판이 없는 데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칵테일 있으면 만들어줄게. 거기 되게 유명한데. 되게 유명한데요. 근데 뭐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목요일 같은 때 가면 무조건 한 시간 정도는 웨이팅해야 돼요. 거기 이름을 나중에 서치해서. 네, 네.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 뷰가 진짜 최고예요. 아, 뷰가 어디 어디 있어요? 혹시 음식은 비싸요. 그러니까 가서 맥주만 마시면 됩니다. 아, 뷰가 있어서 해피 아워 있어요. 아, 어디에요? 어디에요? 평일 5시부터 7시. 어디에요? 어디 어딘지 말씀. 브리토마트 쪽에 세븐이라고 숫자 7. 왜냐면 7층이거든요. 만약에 줄리아를 진짜 보고 싶은 분들은 얼른 오셔야 될 것 같은데? 2월 전에? 떠나는 분위기 때문에 서비스 팍팍. 오, 진짜 진짜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오, 대박. 다들 옥시덴탈 아시죠? 아, 거기 관광객들의 성공. 옥시덴탈 그 미션베이의 드 폰테인이랑 아, 네. 마운트 히든의 드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그 옥시덴탈보다 드 폰테인이랑 마운트 이든에 있는 그 베이지안 레스토랑인데 아~ 거기가 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마운트 이든 거기는 제가 갔을 때는 그 라이브도 하시고 계셨고 그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옥시덴탈에 가실 거면 거기보다 미션베이나 마운트 이든을 가보시는 것도 옥시덴탈을 추천하시는 줄 알았더니 르셰프라는 데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도 되게 조그만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다 불어요. 네, 거기 그 약간 경사진. 네, 네, 옥시덴탈 위쪽 블럭에 있는데 그 와인이 되게 좋고 음식도 되게 맛있고 양도 많고 싸고 그 되게 그 선남선녀인 프렌치들이 사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뭔가 훨씬 더 좋아요. 불어가 원래 약간 좋잖아요. 파리에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 네, 네. 만약에 오클랜드에서 파리를 경험하고 싶으면 르셰프로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뉴질랜드에 어울리는 취미가 뭐가 있을지 무조건 서핑. 아, 서핑 해보셨나요? 네, 제가 여기 한 번도 한국에선 서핑을 해본 적이 없다가 여기 와서 그 피하랑 무리와이 가서 서핑 강습 한번 받고 그럼 두 번은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여기 뉴질랜드에 그 서핑 포인트가 막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또 바다마다 약간 파도도 다르고 하니까 뭔가 딱 뉴질랜드랑 잘 맞는 취미인 것 같아요. 네.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말하면 해양 스포츠랑 예를 들면 서핑, 스노클링, 패들보드, 카야킹 그리고 이제 낚시. 그리고 이제 산 좋아하시는 분들 트레킹 할 것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트레킹 많아요. 스팟이 진짜 많아서 진짜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 맞아. 이런 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저희 프로그램 너그들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1회로 끝나게 될지 다음 또 어떤 회가 있을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시면 더 나은 다음 회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촬영을 처음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촬영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처음에는 좀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서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면서 풀어져서 괜찮고 또 뭔가 좀 실감이 안 돼. 많은 분들이 봐주실 텐데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자신감도 얻고 용기도 얻어서 와서 또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처음에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 게 일단 너무 아쉽고 좀 더 조리 있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정보 같은 거를 많이 공유를 못한 것 같아서 혹시나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댓글로 네, 더 많은 정보 나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런 영상 촬영은 완전 처음이에요. 면접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름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많이 자신감을 선물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이런 게 처음이라 사실 이런 거는 원래 끝날 때쯤 딱 이미 풀리고 그런 거거든요. 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댓글이랑 구독이랑 좋아요랑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 이민이라는 게 사실 되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 꼭 뉴질랜드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려놓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다 우리가 어딜 가든 사람 사는 데고 특히 우리가 갈 만한 데는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막상 살아보면 또 재밌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새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으로 이 나라에 왔는데 육아휴직하고 이렇게 한번 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남편이 됐든 와이프가 됐든 육아휴직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보는 거 강력 추천하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뭐 이 채널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많이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는 거 예약돼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워홀로 아까 많이 말했으니까 다 아실 거야. 우리 마음은 전해질 거야. 마음이 그, 전해질 거야. 대한민국 상춘 워홀라 파이팅. 다시 할까요? 한 번?